제주도에 왜 이렇게 때 아닌 비가 많이 내릴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집중호우와 폭염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공식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방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앞을 가릴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빗물과 함께 엄청난 토사가 쏟아지고 간선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수도 서울엔 해마다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 일대가 침수될 때 서울의 하루 강우량은 260mm, 2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집중호우였습니다. 대형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폭우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년 주기 폭우는 40여 년쯤 뒤에는 지금보다 2배 잦은 10년 주기로 80여 년 뒤엔 4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오늘 특별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온난화로 인한 폭염은 80여 년 뒤에 지금보다 최고 10배나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는 더 극한 현상을 더 자주 빈번하게 겪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PCC는 또 금세기 후반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확실시된다며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